아버지를 망치고 북한을 망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망치고 싶어요. 이게 두 번째 김수민입니다. 그런데 666은 뭐냐? 이마에는 이마나 손에 김수민 이름이나 666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북한에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즉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김일성의 이름이죠. 김성의 이름은 뭐냐? 김일성의 이름이죠. 그게 뭐냐? 노동당 당원증입니다. 노동당 당원증. 666은 뭐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암시가 있습니다. 김정일의 생일이 정의성 김정일의 생일이에요. 언제인지 아시죠? 2월 16일입니다. 2월 16일. 그것도 조작으로 몰래 1941년 2월 16일에 바바로스에서 태어났는데 1942년에 백두산 밀령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백두산이 정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조작을 했습니다. 생일을 조작을 했습니다. 2월 16일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216만 원입니다.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216이에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김정일은 북한에서 6개월입니다. 최고인민회의 기원이 출마를 했죠. 투표를 합니다. 찬성투표 받은 못하지. 자기 선거구가 어디냐? 평양에 있는 선거구인데 그게 666 선거구에 있습니다. 1990년 666. 왜 그런 숫자를 받았나? 자유가 받았는지 아니면 모른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나중에는 아들한테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들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권한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들을 축하하는 힘을 쓰고 왔다.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축시켜서는 이 불효만큼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들한테 별명을 붙여줍니다. 광명성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광명성. 광명성은 색별입니다. 음성. 음성. 그래서 광명성이 붙었는데 몇 사람 없나요? 이사야서에 보면 광명성은 계명성으로 나옵니다. 계명성. 거기서 누구로 나옵니다? 바빌론의 왕. 언제만은 말, 바빌론의 왕을 계명성으로 딱 비유를 해가지고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비참하게 될 것이냐. 죽어도 누가 시신을 묻어줄 사람도 없다. 자손들은 다 멸종이 됐다 하는 무시무시한 예언이 담겨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습니까? 저는 하느님께서 김일성, 김정일, 이 김정일의 말로를 성경에 이렇게 암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탄의 세력 중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또 분류를 해서 성경 주석에 보면은 김정일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 사탄이나 짐승을 위해서 거짓을 선전을 하는 거짓으로 선전되다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위하는 자 거짓 선지자. 그러면 성경에 거짓 선지자를 용서하라, 사탄을 용서하라, 사탄의 제자를 용서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김일성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의 기독교. 김일성, 김정일, 살아있는 김정일하고 싸워야 하고, 김정일하고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고, 김정일을 도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받느냐? 북한 정권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담보처를 다 펴놓고, 한 사람만 하나님께 물어요. 당신은 북한 정권이 3년간 굶겨줄 때, 100만을 받아줄 때, 뭘 했느냐?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북한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실지도 모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도와줘가지고, 북한 동포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더면,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물자, 돈 다 합치면 얼마 됩니다?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100억 달러의 금품을 넘어갔어요. 100억 달러. 그럼 그게 누구한테 쓰여지냐? 여기서 보내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보냈어요.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북한에서는 굶어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연간 3억 달러만 써가지고 200만 톤의 옥수수만 수입을 하면 북한 주민은 한 사람도 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내준 돈을 김일성 김정은 다 어디 썼냐? 다 어디 썼습니까? 무기 사는 데 쓰고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고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고 남한에 공작금 보내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보낸 대부분의 금품은 북한 노동강 정부를 도왔어요. 북한 노동강 정부를 도왔어요. 그게 북한 주민들을 도왔으면 이미 북한에서 돈 주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도우면서 북한의 무슨 공수교회, 크리스찬 무슨 협회, 이게 다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은 가짜 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북한 주민을 도왔다고 스스로를 속인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도왔느냐? 김일성, 김정일을 사탄의 세력으로 보지 않고 막 단순한 독재자, 농담자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잘못 봤기 때문에 이런 하나큰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금남교회는 한 번도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남교회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탄의 세력을 처단하는 바로 그 역사적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원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가 더럽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됩니다. 다 그 정성중간에 한 것 같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악마를 무찌르게 되는데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중에는 바로 10만 금남교회 교인들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지금